행빔 행차요. 하이킹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합시다. 오늘은 예, 군 교도소를 두들겨 만들 겁니다. 예, 저녁에는 오디세이를 하든지 월드오브십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방송실로 옮기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소리를 이빨에 다시 올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봅시다. 예, 군대 양창입니다. 영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골머리 아팠던 문제를 싹 다 올려놓고 봅시다. 빠른 배달. 추천 김한규님 하이킹 패밀리의 영광. 하이킹 패밀리 영광 오신 분들 한번 어서오세요. 슈퍼 교도관. 큰 집. 아니야. 갱단 전쟁. 오케이. 갱 단원만 좀 수강하도록 하고. 갱 단원만 수강을 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갑시다. 여기는 이제 좀 스피드 있게 좀 개빡신 동네에요. 졸라 빡신 동네고. 해봅시다. 자, 간단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완성됐어요. 예. 자, 현장 감독하고 여기 아마 다 연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자, 심리학자, 변호사, 회계사까지 청소부 졸라 많이, 교도관 졸라 많이, 임무 졸라 많이 만든 다음, 자,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죠. 예, 보시다시피 여기가 우리의 교도소입니다. 굉장히 신박하게 많은 돈과 희망을 들 것 같은데 일단 확장을 하도록 하죠. 대충 교도소의 규모는 한 이 정도 됩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건물에 교도소를 최종적으로 오늘 지을 거고요. 예. 와우, 크죠? 여기에다가 아예 오늘은 돈 무한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지을 겁니다. 이제 여긴 교도소고,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 해서 이제 아니면은 좀 떨어진 곳에 이제 베이스를 지어낼 겁니다. 일단 외벽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더 확장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예, 물로 여길 가다버릴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은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곳으로는 절대로 탈옥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동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쳐서 채팅창에 글자를 좀 키우던지 해야겠어요. 채팅창에 글자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자, 됐고. 오늘은 대충 한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대충 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곳에 거대한 교도소를 두들겨 지을 거예요. 예, 거대한 교도소를 그냥 똑같이 지을 겁니다. 오케이. 입구는 대충 이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애들 보내서 두들겨서 이제 열심히 지으면 되겠죠. 오케이, 됐고. 자, 돌려라. 공병대 투입해서 당장 두들겨 놓는다. 잠시만요. 잠시만. 화면 아이씨, 글자 수정할 수 있었는데. 넘어둬. 오케이, 여기 있다. 픽셀 18포인트. 오케이. 어땠나? 제대로 하면 나올 거야. 안 넘어질 수 없고. 자, 공병대를 투입한 덕분에 신속하게
물을 만들었습니다. 아, 좋아요. 신속합니다. 자, 재충 이것보다 좀 더 있으면 좋겠으니까, 자, 교도관을 100명까지 늘리고요. 인부를 300까지 늘리겠습니다. 의사도 100명, 청소부도 100명, 정원사도 100명. 아, 아주 훌륭할 수 있다고, 훌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오케이, 스나이퍼도 100명. 거대한 교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충 요렇게 돼서 아마 싹 다 완성될 거예요. 오케이. 아, 빨라. 굉장히 빠르구만. 일단은 물을 일단 돌렸기 때문에 일단 교도소에서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교도소에서 탈출은 불가능하고요. 절대로 탈출이 불가능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교도소의 뽀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건데, 일단 요렇게 요렇게 외벽부터 칩시다. 해자의 판대에다가 외벽까지 쳤으니 이제 절대로 결코 다른 입구를 제외한 다른 데로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입구를 제외한 다른 곳으로는 범죄자들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 오케이. 진짜 이 정도 규모 되는 교도소는 솔직히 나도 안 만들어 봤어요. 거의 그냥 최초급인데. 자, 가도록 하죠. 좋아. 일단은 입구가 좁으니까 배달품 수용소를 뭐 한 이 정도 짓자고. 우리는 그대하게 짓는다. 한 20, 20까지. 배달품 보관소 20까지 해서 짓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또 한 10회가 짓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창고인가? 창고. 창고도 한 20, 한 10하고 짓고. 이게 이제 토찰덕으로 이제 안쪽으로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전부 다. 오케이. 교도소의 탈출 불가의 교도소가 뭔지 보여주마. 숟가락으로 100명 파도 안 되지. 이게 태초에 바다인데, 바다. 바다란 말이야. 여기는 못 들어와요, 절대로.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꿈 같은 얘기죠. 아주 꿈 같은 얘기죠. 아우, 좋아요. 일단, 대작업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 지금 작업을 때렸고, 열심히, 작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이거 하는데 140만원 들었네요. 140만원이 들었어. 그 다음에 보안동하고 외부시설은 차라리 밖에 컨트롤 센터를 밖에 지어놓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해. 밖에 지어놓으면은 지금 어떻게 들어오겠어, 솔직하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겠어. 불가능하지. 자, 열심히 해서 두둑이 만들어라. 아주 열심히 만든다. 오케이. 이제 사무실하고도 이제 지어야지. 밤이네요. 일단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활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쭉 지어. 베이스는 환해야 돼. 그래야 도망가는 놈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활주로 같이 조명을 쭉 달게요. 여기는 뭐 모든 죄수가 폭도를 일으켜도 이게 입구를 막아버리면 못 나와요. 예.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only 한 개인 입구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죄수가 이제 폭동을 일으켜도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로 둘러싸인 교도소예요. 태초에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외벽을 다 무너뜨려도 이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수들 입장에서는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교도소를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교도소 부위별로 좀 이제 참신하게 구역별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대충 겉에하고 입구 쪽에는 입구 쪽에는 저, 그러니까 위험도 저, 그 다음에 이쪽에가 중, 그 다음에 고, 고 중에 정중앙이 최상, 그 중간이 사형수.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건설을 해야겠죠.
봅시다. 등급을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졸라 신경 써서 베이스 잘 지어낼 겁니다. 자, 21. 그러면은 정확하게 11. 여기에다가 이제 11이 어디야? 보자, 11. 여기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독방문을 지어서 함부로 이제 못 오게 만들고. 잘하고 있어. 좋아서 요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탈옥을 하면 이 많은 시설들을 전부 다 뚫고 나가면 탈옥할 수 있어요. 못 뚫었다 탈옥 못합니다. 예, 아주 어마어마한 시설이에요. 물론 이거를 다 뚫는다 그러면 이제 저 친구들은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지.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탈옥을 못해요. 근데 그냥 나갈 수는 없을 거다. 이게 아주 탄탄한 방어선이기 때문에 그냥 찔 수는 없어요. 여기는 들어가면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는 이제 헬기 같은 걸로 이제 물자를 수송하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들어오면 못 나가지. 들어오면은 여기서 그냥 평생 살면 됩니다. 예, 그냥 끝인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냥 바이자이 씬인 겁니다. 다시는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거다. 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나오죠? 이거 뭐지? 일단은 목표, 여기는 아들을 가다 놓는 사회와 격리하는 게 주 목표인 곳이야. 예, 뭐 갱생 뭐 그딴 거 아니에요. 그냥 사회와 격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 친구들을 절대적으로 격리입니다. 다시는 저 슈렉이들이 사회에 못 나오게 격리하는 것이 이거의 이 교도소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평생 가다 놓을 거예요. 들어가면 일단 못 나옵니다. 예, 물론 임기 다 되면 몰라. 임기 다 되면 나올 수 있어요. 최소 130명 전부가 총 들고 여기에, 아니 130명 갖고는 안 돼요. 여기에 총 든 무장 교도관이 지금 500명이 넘어요. 예. 그런데 꼴랑 120명 갖고 여기 넘어올 순 없어요. 꼴랑 120명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려면은 한 몇천 명도 힘들어. 딱 폭동이 딱 파악되자마자 외부 군 부대에서 헬기 타고 군대가 넘어올 거기 때문에 솔직히 한 몇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탈옥하려면 야, 그 정도는 끌고 와야지. 이곳에서 탈옥을 하고 싶으면 야, 그 정도는 끌고 와야 집에 가지. 딱 꼴랑 120명은 기수도 안 갑니다 여기. 그렇죠. 아마 시체는 나올 수 있어요. 시체는 나올 수 있어. 다 죽어서 나오겠지. 개멋지네. 아주 개멋지구만. 이 밖에도 설치할 수 있나? 설치 못하네. 일단 교도소를 기준으로 조명을 이빨에 설치해서 어두운 곳을 없앨 거야. 예, 진짜 개 미친 짓인데 우린 할 겁니다. 자, 쭉쭉 해서 와, 더럽게 크네 이제. 좀 어두운 곳을 없애고 교도소를 지금 둘리고 있지. 자, 쭉쭉 갑시다. 쭉쭉. 아마 이게, 그리고 이 교도소는 이제 갱 단원들, 조폭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잡범들이나 범죄자, 소속이 없는 범죄자들은 이 교도소에 태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여기는 좀 이제 수준되는 이제 무조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그런 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대우가 개빡치죠. 그냥 다 죽이는 게 일반 다반사기 때문에. 쭉쭉 갑시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하겠어. 대충 지금 이런 상황? 예. 다 됐나?
자, 밑으로 쭉 갑시다. 진짜 괜히 뭐 대건설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야. 쭉 가면 됩니다. 아, 되었어. 드디어 이제 어두운 곳을 없애다. 아마 이거 다 만들려면은 인부가 아마 이거 갖고 부족할 거야. 인부를 500명까지 늘리고. 자, 공병대 500에다가 교도관 300. 그래, 대충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스나이퍼도 100명이 있으니까. 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태초에 지키고 있어.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보다시피, 모든 이제 근무자들이 군인이에요. 군인이죠, 군인. 일단, 와. 대교도관 부대, 하이킹! 예, 전부 군인입니다. 우리는 전부 군인이다. 자, 이제 또 외벽을, 이제 또, 세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진짜 요번에 개공 들여서 짓는다. 공의 끝을 보여주마. 하나, 둘, 셋. 진짜, 개공 들여서, 이번 교도소 완성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2단 성벽으로 해서 탈옥자 맞고요. 저 물까지 있는데 물을 파진 못해요. 아무리 숟가락이 있어도 저 물을 파진 못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군사 요새지 이건 이 정도면. 규모는 거의 비행장 한 3개 들어갈 규모고 어마어마합니다. 닉네임이 아직도 안 바뀌어서 눈물 나는구만.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개. 개 멋진 곳이 완성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제 쉼로가다를 통해서 완성한 거지. 일단 다시 이제 나눠 놓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직원 구역이에요. 예, 여기로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 죽일 거예요. 갑시다. 예, 대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별게 없지만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입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랩티어, 중랩티어, 고랩티어, 그다음에 최상 말랩티어, 중간에가 이제 사형소. 이런 식으로 수감이 될 거야. 예, 구역별로. 그다음에 여기를 땅을 하나 사서 차라리 여기 땅을 하나 사서 저다가 이제 그 경찰서하고 경찰 본부하고 이제 기타 특공대 본부하고 이제 독방을 저다 지을까 생각 중이에요. 독방. 그러니까 독방 수감동을 태초에 떨어뜨려 놓는 거지. 연락에. 오케이. 완성돼 간다. 진짜 개고생을 통해서 완성해 간다. 보다시피 지금은 이거 한 블록씩 되어 있잖아. 아마 이게 지금 2단 선벽으로 싹 다 둘러질 거야. 보자. 지금 현재 직원이 인부가 500명쯤 있고요. 성현 김님, 성현 김님 진작은 12,000원 감사합니다. 작업봐. 예약된 작업봐. 우리는 신속하게 건설한다. 이게 뭐냐면 예. 어마어마하죠? 교도관 부대입니다. 일개 부대. 거의 여기는 대대급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징벌 사단급? 약간 이제 범죄자들 중에서도 조폭인 범죄자들이나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는 범죄자들은 다 일로 옵니다. 예, 다 일로 와요. 전부 일로 옵니다. 예, 무조건 갱만 여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말이 갱이지, 이제 세력이지. 삼합회 마피아 야쿠자들만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 덕분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진짜 미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된 건데, 일단 입구에 타월 이빠이 올릴 거거든. 이빠이 올리고, 아 솔직히 야, 여기서 타로켓 딱 하면 그거는 우리가 개 쪽팔린 거지. 얼마나 근무를 태만 쓰면 애들을, 야 이렇게 완벽한 교도소에서 애들 탈옥시키겠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독방문 하나 올리고 가드 타워 올립시다. 가드 타워를 3개씩 올려서 저격수들 근무시키고.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진짜 엄청나구만. 기본 캐리어는 좀 정신 나간 놈들 전부 다 이제 좀 거의 좀 이름 있는 갱들, 이름 있는 갱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아무나 받지 않아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대체 입구를 통과한다, 이건 미친 거지. 2단 성벽에다가 앞에 해자까지 파놨으니, 이거를 통과하면, 예. 약간, 좀, 여기를 통과한다. 그건 좀 정신이 나간 거지. 좀, 제정신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할수 있죠. 실내. 실외는 없나? 실외, 로드. 실외, 모자이크. 도로. 돌. 오케이. 돌로 간다. 새로 요번에 장판 새로 깔자고. 장판을 새로 깔아서 좀 있어 보이게 합시다. 오케이. 싹다 왔다 더럽게 크네. 장판을 이번에 좀 이제 좀 새로 깔아주자고. 자갈로 새로 깔겠습니다. 비싼 소재지만 우리의 군자금을 통해서 좀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여기를 솔직히 탈옥한다. 이따가, 이게 탈옥 모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교도소에 이제 입감대가 탈옥을 해볼 수 있어. 이따가 해보자고. 여기서 탈옥 못한다. 솔직히 여기선 탈옥을 못해. 한 번에 탈옥을 해야 돼. 이게 저랩은 그나마 이제 여기만 뚫으면 되는데, 이제 고랩은 잡아봐. 이 벽을, 그러니까 층마다 지을 거란 말이야.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하나 쳐서 이제 중렙존, 그다음 요렇게 하나 쳐서 고렙존, 요렇게 하나 쳐서 최고렙존, 그다음 요 중간이 사형존. 그렇지. 여기서 탈옥하면 그건 위인전에 실려야 돼요. 이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위인전에 좀 실려야 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구만. 어마어마해요. 예, 보다시피 경비망이 진짜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케이. 외벽 공사 언제 끝내는 거야? 퍼트퍼트 끝내. 이제 아직 본 건물도 못 지었거든. 이제 본 건물을 지어야 돼. 자, 일단 입구 관련된 데는 전부 다 이제 사택. 이제 교도소 이제 근무자들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근무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지읍시다. 여기는 근무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하나, 둘, 셋, 넷. 근무자들을 위한 시설을 여기를 짓자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15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를 지어. 한 개는 직원 휴게실이고, 한 개는 컨트롤입니다. 진짜 짓는 건 신속하구만. 짓는 건 하나는 진짜 신속하구만. 입구 필요. 오케이. 자, 범죄자들한테는 솔직히 이제 위인이 위인이지만 영웅이지, 영웅. 아, 지어집니다. 미쳤습니다. 신속하게 지어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월담이 안 되는데, 이 인부들은 지금 이제 약간 유령 포션 같은 걸 먹여갖고 월담을 할수 있어요. 죄수들은 월담 못합니다. 교도관
사무실 필요. 일단 여기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지어주마. 뭐가 제일 튼튼할까? 친구를 이제 갈아가 전설을 해놔야지. 그래야 튼튼할 테니까. 봅시다. 일단 도로 출입구. 도로 출입구. 굳이 도로 출입구를 건설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일단 이건 던져놓고. 자, 독방문. 큰 감방문. 오케이, 큰 감방문으로 하나 지읍시다. 요렇게 양쪽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사무실하고 휴게실하고 그런게 다 들어가는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이나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거지. 이제 그 뭐냐 그거, 그래, 전기. 전기 지어야지. 전기. 전기를 지어야죠. 솔직히 전기가 하나 둘 셋 넷 전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에 보호를 쳐서 지어야 되는데, 이 씨 너무 큰데. 오케이, 이게 발전소. 발전소 라인. 발전소 라인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다 짓게 될 겁니다. 아우, 열심히 패고 있어요. 발전소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무기고도 지어야지. 그러니까 입구 쪽에 무기고하고 관련 시설을 다 지을 거예요. 직원, 태초에 직원 전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쪽에 절협존을 지으면 되겠다. 절협존. 밑에는 다 사무실하고 그런 것만 지으면 될 것 같고, 절협존은 여기다 다 짓자. 그나마 탈옥에 대한 희망을 좀 꿀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여긴. 그래, 야, 탈옥에 대한 희망 정도는 꾸게 해줘야지. 너무 불쌍하잖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야, 우리도 탈옥할 수 있다, 이런 정신나간 신념 정도는 심어줘야지. 진짜로 탈옥할 수 있는 것처럼. 오케이, 여기서 수출품은 여기서 관리를 할 겁니다. 시설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독방문. 오케이. 이제 첫 번째 수용실. 여기에다 수용실 지어서, 이제 잡아와서, 이제 열심히, 몸 검색하고, 이제 각종 이제, 층으로 뿌려지는 거지. 각종 이제, 이제 층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여긴 탈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헬기 타고 탈옥을 해야 되는데, 해초 헬기까지 오지도 못해. 여긴 지옥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시설이야. 직원 휴게실 여기도 빨리 지어라. 푸득푸득 지어서 직원 휴게실을 빨리 지으란 말이야. 이거 야들이 이 건설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막히네요. 창고가 막히는데. 오케이, 빠르게 간다. 아, 신속하게 건설되고 있어요. 여기는 오케이. 이제 요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죠. 기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다 팔리겠죠. 오케이. 헬기들로 운반을 합니다. 강철하고 콘크리트하고 뭐 기타 등등 다 팔 수 있어요. 그냥 공사기지를 칭하는 게 아니야. 여긴 미쳤어. 그렇죠. 임펠다운 빰대기를 후릴 수 있어. 그 정도 급이다, 여긴. 임펠다운 따위를, 빰대기를 후드려 팰 수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감옥이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커서 아직도 공사가 덜 된 데가 있네. 뭐, 조만간 다 되겠죠. 시간 지나면은, 공사는 다 될 겁니다. 탈옥 불가의 위대한 곳이다. 탈옥 불가. 탈옥 따위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이건 뭐지? 분명히 다 한 것 같은데? 아직 뭐가 건설이 좀 덜 됐나?
아, 이거를 지금 다 갖다 팔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봅시다. 헬기장을 여기 6개, 여기 6개, 양성대칭 맞도록 이제, 양성대칭? 양평대칭? 몰라. 어쨌든가, 맞도록 지어. 요렇게. 양쪽 다잘 맞으면은, 훨씬 더 괜찮겠지. 오케이. 그래, 이 나무부터 일단 싹 팝시다. 팔아야 될게 너무 많네요. 저한 칸짜리 격벽이요? 어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절엽존, 절엽존, 중랩존, 고랩존, 최고랩존, 그다음에 사용수, 이렇게 들어갈 거야. 할 때마다 층을 나누는 이 격벽을 두 겹씩 다 새로 칠 거예요. 전부 다 새로 칠 거예요. 한마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은 보자, 격벽 8개를 뚫어야 돼. 불가능하죠. 불을 질러도 불가능하죠. 마지막에는 물까지 있기 때문에 못 넘어와요. 결론적으로는 입구는 여기밖에 없는데, 이 입구를 뚫는 건 그냥 도라는 거예요. 예, 미치지 않는 이상 이 입구를 못 뚫어요. 어떻게 이 입구를 뚫어요? 추천 내 같으면 안 뚫습니다. 패밀리님 하이킹 패밀리의 영광을 하이킹 패밀리 영광을. 내 같으면은 이 벽은 뚫지 않을 거예요. 미쳤습니다, 여기. 오케이. 양쪽 다 헬기 해갖고 넣으면 되고, 싹다 해갖고 넣으면 되고, 벽이 이제 계속 두꺼워지겠죠? 잠시만요. 그래. 오케이. 자, 또 밤이 왔고, 야, 이씨, 건설이 너무 오래 걸렸?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는데, 건설이 정말 오래 걸리는구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자, 하나, 둘, 셋, 네 칸.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칸. 여기가 이제 수용실. 처음에 오면은, 여기서 이제 검문 검색을 하고, 이제 후방으로 보내지는 거지. 예, 후방으로. 방벽, 두께 자체도 두꺼울 필요는 없어요. 예, 굳이 그러면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벽만 터트리면 돼요. 예, 외벽은 어차피 이 밑에는 땅굴을 못 파기 때문에 외벽만 터트리면 돼. 그 외에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총몇 명이지? 6명인가? 5명인가? 6명인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6명 맞네요. 6명의 사무실이 들어올 겁니다. 6명의 사무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사무실이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이제 됐고, 이제 전선을 갑시다. 전반적인 모든 지역에 이제 전선을 깔아야 되니까 쭉쭉쭉 깔아 놓읍시다. 쭉쭉쭉. 그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해서 요렇게 다 지어 놓으면 끝. 사무실은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자,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구만. 한 개씩 한 개씩 뭐가 만들어져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구만. 이거 뭐야, 이거 창고는? 이 창고에 있는 물품 다 갖다 버려야 될것 같은데. 굳이 창고가 없어도 될것 같거든. 요거를 일단 없애봐. 쓸모없는 거를 일단 다 치워라 빨리. 다 갖다 팔아 빨리. 그렇지. 아, 창고를 비우니까 이거 참 개운해지네요. 좋습니다. 그래, 진작에 쓸모없는 건다 버렸어야 돼서. 입구 필요. 입구는 똑같습니다. 독방. 독방문에서 요렇게. 죄수는 좀 이따가 일단 교도소 설계부터 완성시키고 이제 죄수를 넣어야겠죠. 무기고. 무기고. 자, 하나. 맞나 이거? 아, 하나. 여기는 복도. 둘. 복도. 셋. 그다음에 복도 넷. 오케이. 이렇게 되고, 보안실은
규모가 한이 정도 될 겁니다. 한이 정도. 오케이. 자, 보안실이 일단 건설됐고, 보안실에서 알다시피 많은 걸할수 있겠죠? 예, 뭐, CCTV를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죠? 일단, 요렇게 해서, 대충 건설할 거다 건설하고, 그 다음에 철조망 갖고 와서, 여기다 갖다가 박고, 오케이. 밑에 이 방이 완성돼야 돼. 이 방이 이제 발전소거든? 지금 우리가 발전소가 없어서 전기가 없어요. 예, 요거부터 완성합시다. 교도소의 이제 앞부분이, 이제 우리 직원 구역만 지금 거의 다 만들었거든? 이게 직원 구역인데, 이제 직원 구역을 만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맞나?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서, 이 전체는 직원 휴게실. 싹다 직원 휴게실. 자, 여기서, 요렇게, 이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도 새로 깔고요. 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고 바랐던 이제 발전기를 지어야 됩니다. 졸라 큰 발전기를 지어야 돼요. 여기서 발전기를 짓고, 아니 발전기를 정중앙에 놓을까? 정중앙에 둬야 나중에 불이 나면 끄기가 용이하니까 일단 정중앙에 두고. 측정기를 오지게 건설한다. 쭉 그냥 쭉 건설. 발전기는 측정기 힘이니까 쭉 건설해서. 오케이, 됐어. 올라간다. 야,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측정기를 이만큼 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은 이 거대한 발전소 전체의 전기는 충분할 겁니다. 더 이상 발전시설을 안 지어도 될 거야. 급수탑을 급하게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공급을 연결하면 끝이지. 이제 다불 들어올 테니까. 오케이. 전원 다 불이 들어올 거예요. 요렇게. 내부 사정도 다 되었을 거고, 이제 이 중간에 요거 하나 연결하면 끝이다. 아주 잘 되고 있구만. 아주 훌륭하게 우리 공병대가 일처리를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졸라게 놀랍죠? 자,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휴게실을 만들어 볼까? 휴게실이 커야 이제 직원들이 힘들면은 들어와서 쉬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버프를 잘 걸어줘야겠죠. 자판기로 도배도 하고 게임기로 도배도 해놓으면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 여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오케이. 게임기도 갖다 놓았으니 무슨 오락실이 된것 같지만, 야, 좋아요, 좋아요. 이제 하나씩 이제 꾸며 봅시다, 방을. 일단 무기 보관 상자입니다. 이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 보관 상자를 입구에 하나 두고요. 입구에 하나 두고, 그다음에 이제 수화 건설해 주면 됩니다. 수화, 수화 건설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기를 다 보급받았고, 이제부터 다쏴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전부 다 누구든지, 우리 적이 누구든지 적을 처단할 수 있게 됩니다. 완성. 무기고 완성됐고, 그다음에 이제 문 제어 시스템하고 도청 장치인데, 문 제어 시스템은 층별로 합시다. 저 티어, 그다음에 보호, 그다음 저 티어, 중, 고, 최고. 이거 이 정도면 돼요. 예, 이 정도면 됩니다. 도청 장치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CCTV인데, 이 CCTV는 좀 많아야 돼요. CCTV는 한 개당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아야 됩니다. 대충 이 정도. CCTV 관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사무실 책상 해서 이제 팀장 팀장님 자리 하나 만들고 캐비넷 이제 갖다 놓고요. 그 다음 이제 뽀대나게 의자도 하나 딱 갖다 놓자고. 예, 의자도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일단 관제시설은 문제가 없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관제시설은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만 이어주면 돼요. 끝. 보안실까지 완성. 문 통제 시스템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단지 이제 그러니까 한번 클릭하면 8개까지 열 수 있어. 그러니까 100개 뭐 예를 들어 80개가 있다. 근데 요청을 10개가 있어. 그러면은 1초에 8개 열리고 2초에 2개가 열리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한 번에 8개를 제어할 수 있지 최대 제어할 수 있는 게 8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CCTV는 24시간인데 이제 문 관제는 24시간이 아니라 그 필요할 때만 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면 됩니다. 와, 억수로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 아, 조명이 아직 건설이 안 됐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용실입니다. 이 수용실에서 신나고 즐거운 여러 가지가 완성되겠죠? 오케이. 자, 일단 탁자는 요렇게 두면 될 것 같고요. 이 거대한 시설에서 이제 애들을 다 점검할 겁니다. 이 새끼가 뭐 하는 새끼인지 싹 다 점검해서 네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뭐 어차피 다 나쁜 놈이지만 점검해서 이제 다음 방으로 보내실 거예요. 임시적으로 놔두는 겁니다. 오케이. 임시적으로 됐네요. 이 수용실이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마지막 약간 방 뭐 이런 느낌이지. 이제 그 외에는 없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체 안치실을 지어야 돼요. 어차피 죽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칸을 띄워서 여기에 딱 각을 맞춰서 시체 안치소를 지읍시다. 졸라 크게 지어야 돼요. 어차피 졸라 많이 죽을 거니까. 자, 12 한 16 정도 나쁘지 않네요. 16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여기는 일단 놔두고요. 아, 여기는 일단 놔둘까? 뭔가 지울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놔두자. 그 다음 이제 외벽 공사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외벽 공사입니다. 이제부터 절앱존에 진입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쭉 해서 쭉 건설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절앱존의 시작을 알리는 외벽이죠. 자, 하나, 둘, 셋. 이때까지 사무구역을 건설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죄수 수감동을 지을 거예요. 죄수 수감동을 지을 겁니다. 수용인원보다 아마 사망인원이 훨씬 많을 것 같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쭉쭉 갑시다. 절앱존에 온 걸 환영하네 나선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하면 이제 절앱존이 시작됩니다. 아주 멋지게 절앱존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이에요. 이 이제 철조망 안에 있는 게 절의존입니다. 이제 사무구역은 끝났습니다. 사무구역은 끝이 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완성되면 여기 뒤에 이제 입구를 하나 달 거거든. 입구를 하나 달 거예요. 철조망으로 지금 요렇게 달아놓고 이제 외벽으로 여기를 막아놓으면 이제 운명의 시간이지. 잠시만. 아이씨, 이런 미친 건설 예약했는 게 없어졌어. 굉장히 귀찮아졌구만. 어디까지 취소가 됐지? 아, 한 줄 취소됐네. 아, 뭐 그러면은 뭐 다시 세우면 되지. 자, 됐고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레벨 1에 도달하는 거지. 예, 레벨 1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레벨 0고 이 다음부터가 레벨 1이지 이제. 야, 교도관 개 많습니다. 아, 여기는 그걸 지어야겠다. 약간 학생도, 그러니까 이제 그 교관용 학생, 그러니까 교실 같은 거, 그런 걸 짓고 비행장을 지어야겠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수용실. 아, 그리고 면회실도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 면회실을 여기다 지으면 되겠어. 진짜 엄청난 건설을 하고 있지. 아침 되면 알겠지만 진짜 여기 교도소가 보통 교도소는 아니에요. 한 시간 만에 이제 레벨 제로를 건설했고.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놈은 일단 탈옥이 안 돼. 탈옥을 하려면은 터 나올 거야. 농담 아니라 터 나올 거야. 탈옥을 해봐. 터 나올 겁니다. 자, 교실. 클래스룸. 이제 이 교실을 잘 하나 둘 셋 교실을 또 잘 지어주고. 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교실을 잘 지어주고, 그 다음에 면회실. 하나 둘 셋 넷. 면회실은 한 이쯤쯤 될 것 같아. 여기가 이제 면회실. 면회를 위해서 이제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게 내 용서해 줍니다. 여기가 면회실이에요. 오케이. 여는 뭐 헬기장을 짓던지 뭐 딴 걸 짓던지 하고. 크으, 개멋져. 수용실. 야, 수용실 개멋있지 않나? 청소부가 지금 한 300명쯤 돼야겠는데? 하도 커서. 자, 청소부 300명. 진짜 숫자 하나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오케이. 탁자가 이만큼 필요 있겠나?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한번 검문해서 이놈이 제정신인지 사람 새끼인지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약간 검열하는 뭐 그런 느낌? 자, 이제 컴파이프하고가 이제 다 안쪽으로 내려가야겠죠? 이제 본격적인 교도소는 저기 안쪽이니까. 오케이. 넘겨놓고. 위는 솔직히 얘기해서 교도소가 아니야. 여기 뭘, 여기 시체 안치실 주려고 그랬지. 맞다. 여기가 시체 안치실. 약간 대략적인 거는 다 밖에 있지 지금. 거의 다 밖에 있고. 헬기장 모드가 C로 시작하는 모드 어딨냐 이거. 이거 치면 될걸? 요거 치누크. 치누크 치면 나올 거야. 없으면 뭐 내보가지 말고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나는 치누크 치니까 나오던데.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체 안치실. 발전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육의 현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면회실까지. 하이킹! 없을 게 없습니다. 여 정중앙에 이제 절협존. 이 절협존에서 또 이제 한번 또 강화하면은 또 뭐가 되겠지. 오케이. 영안실이 완성됐고. 영안실은 아주 간단하지. 매우 간단하지.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전선 용도로 내가 해드립니다. 시체 안치대. 오케이. 쭉 간다. 또 이번 교도소에는 몇 명이나 죽을까 싶지만 또 기대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그건데? 상조인데, 상조? 거의 영안실인데 여기가? 묘지야, 묘지. 또 한 몇천 명씩 죽을 테니까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미리 합시다. 미리 몇천 명씩 죽을 거 대비해 놓읍시다. 아, 매우 만족.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은 뭐 죽어도 큰 문제 없겠죠?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이건 뭐야? 보급 트럭. 집에 가라, 이거. 헬기 모드를 사면, 쓰면, 이게 조금 뒤섞이더라고. 그러게요. 헬기 모드를 쓰면 약간 이 보급 트럭이 좀 뒤섞여서 차량 모드하고